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카드 버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버그냐면 옛날 그 카드 버그 그대로 솜사탕 훈련소에서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막 예를 들어서 막 검은색 카드가 3장이 떠요. 그 뒤로도 이제 검은색 카드가 3장이 계속 뜬다고 막 하고 하트였나? 아무튼 빨간 카드라고 할게요. 빨간 카드가 떠. 그러면은 그 뒤에도 이제 빨간 카드가 계속 뜬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뭐 제가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작일 수도 있고. 자, 카드 한 장 남았죠. 자, 여기서 카드를 발동을 시키면은 예,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이라 할게요.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자, 과연 이게 되는지. 이게 막 제보로만 들었어가지고 저도. 자, 빨간색, 검은색, 빨간. 어, 되는데? 어, 카드 버그 된다. 다시 한번. 이거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겹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기서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카드 버그가 뭐 카드 버그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자, 빨간색, 검은색, 빨간. 어? 잠깐만, 되는데? 잠깐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진짜 되네. 자, 다시 어? 이거 또 어? 여기 솜사탕 훈련소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부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카드를 다 먹었죠. 자, 검은색, 검은색, 빨간색, 껌껌빨. 오케이, 껌껌빨이라고 할게요. 얘 다시 나왔는데? 어? 다른 훈련소도 되나? 이거 막 악용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처음에 맞추면 계속 맞는 것 같아요. 껌껌빨. 어? 맞죠? 이 정도면 이제 확신인 것 같은데. 자, 카드를 또 맞춰볼게요. 솜사탕 훈련소만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왜 솜사탕 훈련소만 되지? 방금도 이제 검은 빨강 나왔죠? 그거 그냥 전에 솜사탕 출시컵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냅뒀다고요?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보물 밸런스 패치랑 해가지고 점수 다 바뀌지 않았어요? 공정성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다 이거 초기화가 됐는데. 어? 아무튼 뭐 이런 버그가 있다고 하네요. 굳이 이거를 뭐 패치 안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카드 3장 먹었죠 이제. 지금 카드가 뭐야? 어, 검정, 빨강 검빨빨. 오케이, 다른 훈련소도 되면은 이거 미친거지 이거 솔직히. 어? 자, 카드 한 장만 더 먹으면 되죠. 이걸 먹으면은 검빨빨이었죠. 아, 틀려. 틀리네. 다른 훈련소는 틀리네요. 아무튼 예, 솜사탕 맛 쿠키 훈련소에서는 뭐 요런 보물 버그가 현재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거 데브 일 안 해? 어?